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가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연기,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 영을 부어주소서.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예. 아마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동류의 스페시들을 다 동원하신 것 같습니다. 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전에 그렇게 표현 되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내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혹은 정령신, 미신을 믿는 인간이 두려워서 하늘에 대고 어딘가에 비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자유케 되려면 재판관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유일하게 그거 한 가지입니다. 검사가 아무리 날뛰어도 변호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재판관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증거정의를 아무리 많이 갖다 대어도 소용없죠. 소송에서 마지막 망치를 든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백날을 어떻게 얘기해도 모든 것의 권한은 인격적인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치실 때에 그 메뚜기를 나중에 거두어내시는데 홍해 바다로 던지시죠. 마찬가지로 이 염해, 사해와 그리고 지중해, 대해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에게 이제 큰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메뚜기가 다 휩쓸고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하게 되고 한 발의 시대 가뭄과 그리고 메마름과 그래서 피폐함과 궁핍과 저교가 지배하는 땅에 무슨 큰일을 행하시겠는가.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큰 비가 나서 논밭이 다 휩쓸린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날씨가 회복되고 그리고 의지가 사람들 사이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가을 햇살이 쬐기 시작하면 어느새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쓸고 간 다음에 태풍이 온 경험들을 저희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야 이거 정부가 일부러 홍보를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나? 그런데 시골에 다녀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대세입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믿고 경험하며 또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내리막과 오르막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내리막은요, 1도만 내리막이라도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기우는 것입니다. 영성도 그렇습니다. 1도만 기울어도 영성이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1도밖에 안 기울었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내리막이 한참 가다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리막의 표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예배는 기쁨이 없고 그리고 말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원망과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내 눈이 가려워지고 내가 내리막 인생인 줄을 모르고 그리고 자꾸 원망을 하는 거죠. 왜 말씀에는 은혜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닐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방법은 오르막으로 갈아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리막 오르막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다시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모델과 가르침을 따라 서는 것.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모델로 오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대속 하루만 오셨어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만 오셨어도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처럼 장성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개월짜리 유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래서 고비가 잘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위태롭고 연약한 어린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르막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좀 없거나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또 곤고하고 사람들에게 배척과 돌로 침을 그리고 오해와 멸시와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끊임없이 그 레일 위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오르막 이건 성공 인생이라는 뭐 성공도 성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거기에 굴곡과 부침이 없는 롤러코스터가 아닌 변함없는 길을 가셨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때는 뭐 저 낮은 것을 향하여 뭐 겸손과 섬김과 내어줌과 예. 우리 기독교의 주제가 그렇게 가면서 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내어주고 예. 자기를 포기하고 가난과 예.
너무 좋은 말들이었는데 사실은 복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다시 기독교를 편승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념과 그런 이데올로기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사실 우리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온전한 길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이렇게 세우고 화답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큰일 났다,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쓸데없는 게 하나님 걱정이고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의 일을 주님께서는 해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편에 서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예.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도 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열방과 또 권세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러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들이 예정한 길입니다. 그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일시적인 풍요가 아닌 것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당황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영원한 풍요, 하나님 없는 영원한 풍요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일들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로역정,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변함없이 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과 탄식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아니하고, 물론 그 일들을 하나님과 기도하고 아뢰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메마른 땅이, 황폐한 땅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시리라. 예, 이제 대세가 딸깍 바뀌니까 예, 황무했던 거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거나 화재 현장 또 다리가 무너졌거나 뭐 테러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긴 현장 황폐하고 막 죽음이 지배하고 곡성이 지배하지만 그러나 딸깍 분위기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위로하고 그리고 재건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생명의 활기가 불어넣어지고 그러면 그 재난 당하기 전에 그냥 심드렁하고 뭐 그저 그렇고 그럴 때보다 훨씬 생명의 기운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바꿔주시면 예,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 혀차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탓의 화살을 돌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
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입니다.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당신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니들이 이 세상 정말 생떼처럼 그렇게 파릇파릇 사는 죄밖에 더 있어. 예. 조금 행복하고 조금 즐기려고 그렇게 간 것밖에 죄가 더 있어. 너희들은 죄가 없어. 그냥 불쌍할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생명이 떨어진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죠. 위로하고 또 구조하고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까지 몰고 간 것이 무슨 경찰 또 뭐죠? 뭐 구청장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정권, 정부 뭐 그래서 책임자를 찾아서 항상 되풀이되는 이야기죠. 항상 되풀이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이 시대 정신 그들의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젊음이니까 이 세상이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거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건듭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그냥 너만 재난 있을 곳은 피해 다니면서 너만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언제나 누군가의 속죄양을 찾아야 되나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또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대요. 어떻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죄와 전쟁이 끝이 없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신에 누군가 속죄양들만 자꾸 찾아내면 분이 풀리고 원한이 풀리는 잘못된 방법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애통하고 짐짓 슬퍼하고 제가 세월호 때 우리 교회 건축 때문에 한국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뉴스만 보고 가가지고 온 국민이 초상난 줄 알았어요. 강남에 보니까 음식점이 꽉 차고 완전 흥청망청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온 국민이 전부 다 애도하고 전부 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전부 다 가슴을 치고 그리고 죄를 뿌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 거리들이 흥청망청이고요 넘쳐나고 그리고 언론에만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사실은요. 물론 예.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뉴스 보고 분위기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만 공감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책임자 찾아 처벌해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의 안전불감증,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경시 그리고 우리의 자기의 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세월호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화물을 적재하는 그 인천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역할만 잘했어도 대통령까지 갈 것 없다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장례 아나운서 하는 그 아나운스 멘트를 맡은 그 사람만 앵무새처럼 종이에 적어준 대로 읽지 않고 자기가 깨어만 있었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선장이 도망가든지 말든지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도 절반 이상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태원에서도 뭐 뒤늦게 경찰관이 와서 목이 터져라 뭐 뒤로 가야 된다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예. 생명이 경각에 달리니까 음악 소리와 함께 혼잡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혼잡해서 거의 사고가 날 지경인 것을 보고 수없이 SOS를 보냈다고 하면서 그렇게 큰 음악을 틀은 거예요. 그렇게 큰 음악을 틀은 거예요. 그들이 음악 소리만 줄였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에 대비해서 그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확성기만 있었더라도 저는 정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 없었겠죠. 이태원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태원에. 예? 동성연애의 천국이 된 이태원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있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대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공방하고 니 탓 내 탓 하다가 속죄양을 찾고 그러면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고와 죄와 전쟁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주여,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유럽에 나와 계신 분들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의료체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 우리 교인들은 거의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밖에서 그런 얘기를, 영국은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주자고, 미국 같은 대학은 정말 제비가 안 되죠. 예. 미국은 가난하면 의료보험 잘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죠. 영국은 뭐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맞겠죠. 예.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서 특혜가 별로 없는 거죠.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위급한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요즘 한국이 좋아졌다고 자꾸 한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이 의료보험과 또 의료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예, 거기에는 닥터 제임스 홀, 쇼드 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눈물겹게 헌신했던 그 뿌리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 그거 아마 모를 거예요. 예.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던 그 박 에스더, 그리고 장기려 박사,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바보 의사, 누구예요? 네. 예.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데 영국에 있는 분들이 여기는 너무나 힘드니까 어려울 때는 한국에 가서 사는 게 좋아.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아쉬운 이야기예요. 아쉬운 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면서 내가 조금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내가 져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독일에 병원에 가니까 물밖에 안 주더라. 죽어라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의료 선진국이잖아요. 우리가 바이엘 아스피린을 얼마나 신봉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보험 조금 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우리가 받은 혜택이, 여러분이 받은 혜택이 적은 줄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심장이 뛰지 않는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를 독일의 병원과 의사들이 어떻게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고 거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 채 태어난 그 동양인의 아이를 위해서 의사들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그 비용을 투자하는데 사인하면서 했는지,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한 생명을 위한 우리가 헌신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조금만 내게 불편하면 참지 못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산다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져야 될 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이 있는 줄로 믿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분위기는 급전한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디로 피할 것인가, 나중에 어디다가 발을 뻗을 것인가, 예, 그런 이들은 모두 다 불행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곳이냐 저곳이냐 피할 곳을 찾으며 허둥지둥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디가 살 거예요? 그런 질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그런 질문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루에 한 3분의 1은 그 생각하고 사세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그런 일에 골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해요. 네. 주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기뻐하며 즐거워라. 왜냐하면 정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유명한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체가 되었던 말씀, 오순절의 모체가 되었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큰 일의 모체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하필이면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던 그 다음에, 하필이면 땅이 황폐하게 되었던 바로 그 다음에, 하필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핏빛으로 그 땅을 쓸고 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암 발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수술이 있고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고, 그러나 분위기만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분위기만 바뀌면 모든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휠체어에 앉아서 나오지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르막으로 회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가득하고 이제 재활과 그리고 온전한 치유와 그 다음에 스케줄이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은 오르막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하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잠깐만요. 그 후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전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이후에, 이 모든 일들 이후에, 홍수 이후에, 예, 심판 이후에, 재난 이후에,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만민은 여섯 종류입니다. 여섯 종류의 인생에게. 누구에게요?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종과 그리고 상전에게. 네. 종과 상전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계층을 말하는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SOS, 예, 치기만 하면 온다는 거죠.
앰뷸런스가 옵니다. 재난 신고하면 구조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에 바로바로 곧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갔다가 바빠서 기억 못하는 의사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분노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죠.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몸이 상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돈을 받는 것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함과 생명의 긴박함 속에서 사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아픈 중에도 위로하고 이해해 주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물론 의료사고는 있어요. 그래도 물론 실수는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름 없는 상곡에서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저희 선배인 김종두 목사는 폐결핵 때문에 30대 내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신체 검사하면 무정받고 그러다가 나이 30이 되니까 그냥 징집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군대 면제는 어지간해서 안 해주기 때문이죠. 엄청난 무슨 뒷배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30살에 군대를 갔는데 철책선 근무하다가 폐결핵이 다시 터졌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매복을 나가서 혼자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각혈이 터져가지고요. 그 눈밭에다가 저녁 내 피를 토하고 혼절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되고 후송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나중에 간증하는 것을 자기가 각혈하며 그 추운 참호 안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자기를 보셨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그의 간증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우리들의 구조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주십니다. 메뚜기 떼가 쓸고 갔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인을 보라고, 사인을. 대세가 어디로 가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렇습니다. 로아흐, 히브리어의 숨, 바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부어주시니까 너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것은 뭐냐면요, 바람이 오는데 거기에서 능력이 담겨 있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는요, 능력이, 디나미스가, 뭔가를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세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가 맨손으로 사자를 찢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을 때 그에게 바로 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은 힘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다면 허당이죠. 허당입니다. 맨 말로만. 아니죠. 우리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대로 되고 아멘한 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면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지. 기도했다, 기도 끝났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람이 실제로 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차이를 저도 알겠어요. 그 차이를요. 생각 속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악기, 내 도구, 성령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토해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는 줄 믿어요. 삼손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이기게 하고
자신을 묶은 밧줄을 쉽게 끊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또 영감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영감을 받아서 미디안 10만 군대를 300 용사와 함께 물리칩니다. 예, 나팔과 항아리. 그로 인해서 그 영감의 지도력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또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는 그 마른 골짜기,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들이 주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생명을 얻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가 골다공증이다, 칼슘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약을 먹으면 한 달만 먹으면 이 뼈가 그냥 꽉꽉 차가지고 그냥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을 또 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 어두웠고 노랬던 얼굴이 예, 얼굴이 불그레하고 생기가 반짝반짝반짝 도는 예,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디나미스 능력은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지지만 예, 사울 왕이요. 그러나 그가 초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을 때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10장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말을 잘했어요. 예, 선지자 미가는요. 예, 그래서 그에게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미가서는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은 예,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던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는 재능의 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또 영감과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과 그리고 재능까지 주시는 힘이 있다. 그렇잖아요. 과수원에서 이제 다시 열매가 나기 시작하면 모든 요소가 작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시 힘을 얻고 아 목사님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예, 배변도 잘 되고 열도 떨어지고 심장도 잘 뛰고 그리고 빵긋빵긋 웃기도 잘하고 그리고 이유식도 먹고 오만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렇게 된다고 요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SOS 절대로 놓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종과 자유인들이 주님 앞에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볼 것입니다. 땅이 그리고 바람이 그리고 불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게 변하는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이 땅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도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지극히 높이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세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대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대세가 바뀌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이
그날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땅이 변하는 거예요. 토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토질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달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고성능 모터를 가진 자동차는요, 지가 스스로 달리는 줄 알지만 그런 자동차도 바람의 영향을 무지무지 받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기차도 바람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속을 초월하는 제트기도 바람의 영향 당연히 받습니다. 기류의 영향을 무지무지 받습니다. 그래서 비행시간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안정감도 달라집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뒷바람을 타고 순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성령의 순방향을 약속해 주셨어요. 2023년은 우리가 성령의 순바람을 탈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세상이 따라주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고도를 높여버리면 세상의 기류에는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을 있을지어다 얘기한 그 목사님, 예, 엄청 멋쟁이, 예, 그 정도 멋쟁이가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예, 한국의 주로 화두가 포스트 코로나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는 코로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그랬더니 약간 의아해요. 예, 모든 사업도 모든 것도 코로나 뭐 그것 때문에 특수를 보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코로나와 얘기가 된 건데 특히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뭐 10명만이 모이는 교회도 19명만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그런 구별법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사실은 했잖아요. 우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표가 안 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예요. 우리가 유럽과 디아스포라에서 어떤 바람을 탔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일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또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훈련된 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뭐 그렇게 과장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있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를 귀를 세우고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렇군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면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작지 않고요. 우리는 그렇게 잊혀지고 무시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변곡점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 전환입니다. 이 방향을 늘 잊지 말고 성령의 바람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언제 끝을 내느냐? 글쎄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시작 포인트에 있다는 것은요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작 포인트에 있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유럽이 재복음화될까? 어떻게 다시 남북이 복음 통일이 될까? 어떻게 한국 교회가 다시 그 초기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세상의 끝은 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태우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용기였습니다. 하나님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성공할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을 의지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일은 시작되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새 날을 꿈꾸겠습니다. 이상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저는 내리막 인생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미스터 사탄. 나는 오르막 인생입니다. 주님을 배우려고 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내 영감과 생명의 힘과 그리고 지도력과 그리고 재능과 은사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